담당 검사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비판을 해왔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또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고요.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.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검사였다면 나는 어땠을까? 아. 그 담당 검사만의 잘못뿐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밝혀지지 않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사건인 건 분명합니다. 네.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가끔씩 이 공론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은 하긴 했지만 과도하게 어떤 비난이 오랫동안 계속됐을 때 미안해져요, 사실. 어떤 분들은 그들이 잘못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진범이 반성할 기회를 그들이 박탈한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의 어떤 반성의 기회를 제 공론화 과정에서 박탈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해요. 또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건의 공론화가 과연 피해자만을 위한 일이었냐. 나는 아니었어요. 사실 제가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싶었다는 그 욕심이 컸어요. 그러다 보니까 공론화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고 격하게 어떤 자극적으로 진행됐던 것은 제 욕심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. 사건이 끝나고 나서 언론에서 관심을 가졌을 때 이분들은 이제 그만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. 근데 제가 그래도 나중에 국가배상 받을 때 유리할 수 있으니까 유리하니까. 계속 공론해야 돼. 그건 핑계였고 사실 저 나가야지 나의 어떤 공도 더 부각이 되고 그래서 당사자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 또 가해자들에 대한 과도한 비난으로 이어지게끔 만들었단 말입니다. 특히나 약촌오거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가 죽었어요. 자살을 했거든요. 재심 재판 과정에서 제가 법정에 증인으로 불렀고 아주 추궁했어요. 추궁할 때는 저 아주 힘있게 했죠. 왜냐하면 그것도 정의로움에 대한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법정 증언 이후에 20일 만에 자살했습니다. 그 안타까운 사건에 저는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. 요즘에는요. 사건 공론화. 그래서 더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. 아, 그러네요. 대화는 더 복잡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네. 얽혀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다 올려놓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. 힘들어도.